저 앞에 녹색 신호예요. 정상적으로 통과하고요. 네, 블박차. 이런. 아이고, 피하면서. 어허. 아, 저렇게 내 녹색 신호에 바로 통과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차가 나오네요. 아이, 참. 저 차가 좀 섰다 나왔으면 좋았을 거를. 넓은 길에 차 이렇게 60으로 달리면은 초속력까지 얼마나 되겠어요? 3초면 저기까지 갈것 같은데요? 1, 2, 3, 딱 3초네요. 예. 한 50m가 채안 보입니다. 빵! 하는데도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저 차를 피하면서 부인이, 아프다 그러는데 마음이 안 좋아요. 아파. 네, 아파. 예, 부인이 아파. 부인이 문. 이렇게 부딪혔대요. 휙 하면 이렇게 부딪힐 수 있죠. 예. 안전벨트 안 매면 앞으로 가고요. 안전벨트 매면은 차고 휙 하면 이렇게 해서 옆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아파. 부인이 아파. 예. 그리고 또 본인은 타박상도 있고 허리 디스크 치료 중에 또 사고를 당하셨군요. 그래서 절인 증상이 추가됐고요. 오른손 골절 피는 제거했는데 제골절 의심이 있대요. 부인은 타박상하고 이제 목인데 저 긴장돼 있겠지, 염좌겠죠. 예. 여기서 우선 투표해 보겠습니다. 과실 부유. 비접촉이기 때문에 그 차랑 부딪히진 않았어요. 상대차 잘못 없다. 상대가 급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상대차 100% 책임이다. 블박차에게도 20, 30%는 잘못이 있다. 여러분들의 92%는 상대 100%다. 예, 마음은 상대 100%이고 싶은데요. 그런데 블박차에게도 여러분들의 8%는 블박차에도 일부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십니다. 녹색 신호에 통과했는데 만약에 녹색 신호와 연결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으로 갑자기 들어왔다 그러면 100대 빵 쪼개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요. 교차로는 지납니다. 교차로 지나고 쭉 지나서요. 그 다음에 저기 보이죠? 예. 그리고 여기는 이쪽으로 길이 있어요. 아자형 교차로죠. 요 1차로 가는 차는 그냥 쭉 가다 2차로 가는 차는 이렇게 들어오는 차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1차로는 가다가 우회전하려고 나가서 이렇게 나가는 불편이 있고요. 2차는 쭉 가다 나가는 편리함이 있지만은 그러나 들어온 차들이 있어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100대 0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블박차에게도 20 내지 한 30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험사는 비접촉이니까 무조건 6대 4라고 그러겠죠. 그건 아니고 저는 한 8대 2 정도 보고 싶어요. 저 들어오기 전에 살폈어야죠. 근데 이분이 궁금해 하시는 건 상대차로부터 제가 예전부터 아팠던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 그리고 손목 골절됐는데 이게 또, 만약에 피는 뺐는데요. 또 골절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상대 보험사로부터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하고 지금하고 똑같다, 증상이. 그럴 때는 안 돼요. 근데 예전보다 더 악화된 거. 손등이 골절인지 손가락이 골절인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금속 피는 뺐다는 거죠. 뺐는데 또 골절됐으면 그럼 다시 해줘야 돼요. 이제 나아가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다시 골절됐으면은 그럼 당연히 이 사고 때문에 붙어 있던 게 다시 부러졌으면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디스크 치료를 그동안 쭉 치료받다가 좋아져서 안 받았어요. 안 받은 이번에 또다 아프게 됐어요. 그러면 요번은 디스크가 아니라 염좌로 보는 겁니다. 지금 병원에 계속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계속 치료받아야 돼요. 허리 디스크인데 목이 아프다. 이건 보험이 되는 거죠? 근데 허리 디스크에 허리 염좌 계속 지금 치료 날마다 받고 있었다? 그건 안 해주려고 그럽니다. 근데 치료가 끝나서 이제 좋아지고 있었다? 또는 치료를 날마다 가다가 요새는 이제 좋아져서 한 일주일에 한번 가고 있었다? 근데 날마다 가게 됐다? 그러면 지금은 급성은 나빠진 거죠? 요번 사고로 더 나빠진 부분은 그것은 보험사가 다 해줍니다. 자, 이번 과실 비율, 블박차에도 한20% 정도 있어 보이고요. 30%까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부인은 상대 보험사가 다 치료해 줄 거고요. 남편도 요번 사고로 악화된 거는 상대 보험사에서 다 치료를 해줄 겁니다. 빠른 쾌유 기원합니다. 이 사고 이전부터 안 좋았던 증상, 그걸 뭐라 그럴까요? 기왕에 있었던 증세, 예전부터 있었던 증세, 기왕증이라 그럽니다. 이 기왕증은 무진장 무서운 겁니다. 지금처럼 장애가 남을 정도는 아니고 치료만 필요하더라면 이번 사고로 더 아프게 된 부분, 병원에 안 가도 됐었는데 이번 사고로 병원에 가게 되는 부분, 그것은 보험사가 다 치료해줘요. 그런데 만약에 소송하게 되면 소송은 장애가 예상될 때 하는 겁니다. 디스크로 쭉 치료받고 있었어요. 근데 디스크 때문에 소송한다? 그건 절대 못합니다. 이미 치료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장애는 옛날 거다. 이번 사고로 악화된 거, 그거 얼마나 인정되겠어요? 한10% 인정될까요? 20% 인정될까요? 설령 예전에 수술할 필요가 없었는데 요번에 심해져 수술했다. 그럴 때도 기왕증이 70% 이상 인정될 겁니다. 그리 되면 디스크가 24%로 봐요. 장애율을. 24% 중에 기왕증 80% 되면 얼마 남죠? 4.8%예요. 4.8%.
한시 2년? 한시 3년? 그 몇 프로 안 돼요. 몇 프로 안 되고, 그 경우는 이제 보험사가 내준 치료비에서 기왕증 80% 다 토해내야 돼요. 치료비를 토해내야 되는. 그래서 과실보다 기왕증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내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가 치료는 해주잖아요? 치료비에 대해서는 과실상계 안 하고 해주잖아요? 근데 기왕증은 나중에 소송 걸면 다 토해내야 돼요. 그리고 그때 이제 과실 부분에 대해서도 또 토해내야 돼요. 소송하면은. 그래서 기왕증이 문제될 때는 소송을 못 한다고 봐야 돼요. 물론 식물인간이라든가 사지마비라든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지마비, 목에 후종인대 골화증 그런 경우 건강한 사람이면은 사지마비 안 될 텐데 목이 약해서 그래서 사지마비 됐다. 그럴 때 기왕증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러졌다 그러면은 아 이거는 탈구가 있으니까 기왕증은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은 부러지지는 않았는데 탈구가 아닌데 사지마비 됐을 때는 그때는 기왕증 20%, 30%, 50%까지 위험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기왕증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제일 무섭습니다. 과실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기왕증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그냥 치료만 하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